세계에서 제일 높은 산은 에베레스트 산이다. 적어도 땅을 딛고 사는 인간 세계에서는 그렇다. 보통 산의 높이는 해발고도를 말하는데 해발고도는 기준이 되는 바다의 해수면을 기준으로 높이를 측정한 것이다. 참고로 한국은 인천 앞바다의 해수면을 기준으로 한다. 해발고도 기준으로는 당연히 에베레스트가 가장 높은 산이지만 지구적인 관점에서 보면 문제는 달라진다. 지구는 행성의 생성 초기부터 가진 회전력에 의해서 자전하고 자전하면서 생긴 원심력 때문에 완전한 구형이 아니고 적도 부분이 볼록한 타원체 모양이다. 그래서 적도 반지름은 6378km이고 극반지름은 6357km로 적도 반지름이 극반지름보다 약 21km가 길다. 따라서 지구상에서 가장 높은, 즉 지구의 중심에서 가장 먼 곳은 에베레스트산이 아니라 남미 에콰도르의 침보라소산 정상이다. 침보라소산은 에베레스트산보다 해발고도는 2000m 이상 낮지만 지구의 중심부터 계산하면 오히려 2100m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서 북위 28도에 있는 에베레스트는 지구 중심부로부터 거리를 따질 경우 높은 산 상위 20위에도 들지 못한다. 이런 기준으로 계산하면 침보라소산에 이어 지구 중심으로부터 계산한 산 2위는 페루의 우아스카란 산이다. 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전 지구적인 관점이고 인간에게 여전히 가장 높고 가장 오르기 어려운 산은 히말라야의 에베레스트 산이다.